이게 엄청 막 엄청 쨍한 그런 레드는 아니에요. 그리고 저희 기존에 뭐그 지젤 레드 컬러 그거보다는 살짝 밝은데 엄청 쨍한 레드 컬러는 아니고 그래서 더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시기 좋을 거예요. 이렇게 자켓 같은 거 걸쳐 주셔도 돼요. 자켓. 구엔도 어울릴 것 같아요. 구엔도 어울릴 것 같고. 이렇게 해서 살짝 아, 넘어가는 느낌? 살짝 이렇게. 아니, 너무. 제스는 좀 길어요. 그 허리를 못굴 수도 있어요. 하고 또큰 거, 급하게 빠른 거. 멋있어 하죠. 네, 비치 맞아요. 웨어로 바닷가에서. 너무 좋죠. 거기다가 네. 딱 캡 하나 써주면 진짜 린넨도 힙하게 입을 수 있는. 그리고 넘겨서 레드 입으면 이렇게 되죠. 또 여기 설아 씨한테 좀 짧았죠. 이렇게 드레시한 느낌이 난답니다. 기장감 한번 보세요. 아까요, 나연님이 네. 스페인 골목길 걸어가면 남자들이 줄줄줄 쫓아온다고 했었어요. 저 부끄럽네요. 비슷할 것 같나요? 저 뒷모습만 보고. 제가 지금 안에 아멜리아 블루머 이렇게 입고 있어요. 근데 그 숏한 데님 팬츠 있잖아요. 그러네요. 밑에 막 커팅돼 있는 네. 그거랑도 너무 그거. 예쁠 것 같아요. 숏한 데님 진짜 예쁠 것 같네요. 저 여기에 핑크, 저는 레드랑 핑크가 되게 좋더라고요. 핑크 한 번만 입어볼게요. 어떤가요? 괜찮은데요? 저는 핑크랑 레드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오렌지랑 레드 같이 있는 예뻐요, 것도 너무 예뻐요. 좋고. 화사하네요. 여기다 또 조금 잠깐 다녀올까요? 여기. 저 잠깐. 다녀오세요. 저도 잠깐. 스페인 다녀오세요. 저 잠깐 다녀올게요. 아리안느 화이트랑 같이 입고 왔는데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. 요 블라우스는 진짜 어디든 그 블라우스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, 진짜. 이렇게 그냥 가볍게.